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메이플 스토리 먼치는 어떤 업종을 깼는지 큰 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 중에 궁금해할 만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걸 것 같아요. 먼치는 마스터피스, 말 그대로 헤어 쿠폰 마라벨을 만드는 것을 284회 정도 도전을 했습니다. 육성이에요. 2017년 8월 11일에 업적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돼요. 라인업이 한 번에 다 깨졌죠. 그래서 먼치 같은 경우는 255레벨을 2018년 9월 15일에 했고요. 260레벨을 2018년 9월 23일에, 265레벨을 2018년 10월 9일에, 270레벨을 2018년 10월 28일, 275레벨을 2018년 12월 9일에 하면서 275가 만레벨 당시 서버 랭킹 3위로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명성치 1억 소모 2021년 3월 11일. 여태까지 먼치가 스타포스 한 금액은 7,366억 정도 스타포스를 했습니다. 먼치의 첫 22성 성공은 2018년 12월 2일에 했습니다. 검은 마법사 먼치는 최초로 2019년 8월 18일에 제압을 했고요. 현재 검은 마법사는 30번 잡았습니다. 9회 춤 10회 성공 보상 수령은 1000회를 한 시점이 2021년 3월 26일이고요. 카오스 더스크 100회 2021년 5월 9일에 했고요. 여태까지 먼치는 거대한 공포를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하드데미안 처치 100회 2020년 10월 1일에 했고요. 마력이 깃든 안대 같은 경우는 두번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데미안은 현재 180번을 잡고 있습니다. 루인포스 쉴드 2020년 4월 23일에 처음 먹었고요. 데미안에서 마력이 깃든 안대 획득 2019년 6월 27일. 여태까지 먼치가 한 돌발 미션 클리어 4205회 했습니다. 하드 등길 2021년 5월 7일에 100회를 처치했습니다. 커맨더 포스 이어링 두번 먹어본 것 같아요. 세 번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하드 루시너는 천재 177회 잡았고요. 몽베를 그래도 한세 번은 먹어본 것 같은데요. 사냥어루 누적 매소 1000억 매소 획득 2020년 12월 17일에 지상 최강의 몬스터 1억 마리 잡기 2020년 11월 22일. 카오스 벨룸 487회를 잡았고요. 블러드 킬이 475. 카드 수는 현재까지 173회를 잡았고요. 루콘마는 세 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노멀 시그너스는 427회 잡았네요. 하드윌은 177회 잡았습니다. 마두선은 두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지닐라 같은 경우는 100회 처치를 했네요. 고통의 근원을 두번 정도 먹어본 것 같습니다. 젬스톤 만개 달성 몬스터로부터 2020년 12월 17일에 깼네요. 카오스 파플러투스 마크 카파플 418회 처치. 한 5번 이상은 먹어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있네. 카오스 피에르를 500회 처치했네요. 저 누적 매수 7,366억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